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2011 KBS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남자 수상자는요? 네. 공주의 남자의 박시후. 축하드립니다. 네, 박시우 씨입니다. 박시우 씨는 감성 멜로 사극 공주의 남자에서 자신의 집안을 몰락시킨 원수의 딸 세령과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김승우 역을 맡아 비장하면서도 섬세한 연기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연기력을 인정받고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공주 남자 정말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KBS 드라마 박시우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주의 남자를 만난 것 저한테 큰 행운이었고 또 이렇게 큰 상까지 받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네. 매 촬영마다 저한테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신 이순재 선생님, 김영철 선생님, 그리고 레아 형님,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명품 드라마를 만들어주신 김정민 감독님, 박현석 감독님, 최지영 CP님, 그리고 조정주, 김욱 작가님, 그리고 올한해 더운 여름, 치열했던 여름, 더위와 싸우며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던 우리 공주의 남자 스태프분들과 우리 배우분들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버팀목이 될수 있었던 분들이 계신데요. 안영모 선생님, 그리고 우리 복영이 형, 우리 이야기 엔터테인먼트 식구들과 사랑하는 우리 가족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올 한해는 제가 스스로 배우로서 목표했던 바에 한발 다가섰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목표를 향해 한발한발한발한발한발 다가서는 뚝심 있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보물리로 저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과 이 기쁨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